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20년 전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아서 기억이 난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내 제자 김흥준 변호사에게 호텔을 예약하라고 해놨는데 김 변호사 우리 갈 때까지 깜짝 잊어버렸었어요. 도착하니까 좋은 호텔은 사람이 다 꽉꽉 차고 들어갈 수 없고 목조 5층 건물 라마다인이라는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짐을 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집회 가려고 열심히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옷 다 정비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글상에 앉아서 마지막 주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집이 부르르 떨어요. 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더라는데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다. 야 획기적이다. 그런데 꽝 소리가 나더니 집이 그냥 흔들리냐 아니라 막 엄청나게 흔들려. 내 목이 막 몸도 막 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지진이구나. 창문을 보니까는 큰 굴뚝이 넘어지고 빌딩이 넘어지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부딪히고 야단인데 아 우리 건물은 삐걱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목조 건물이니까 그 밑에 쫙쫙 나고 전등불이 떨어지고 침대가 뒤엎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죽음 충만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불 켜서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로 물속으로 뛰으려고 보니까 얼마나 출렁거리던지 물이 다 쏟아지고 세면대 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창문 틀을 잡고 있으니까 지진이 좀 잔잔하더라고요. 그 몇 초 동안만 더 흔들렀으면 우리 5층 집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찌나 김 변호사가 고맙던지 세멘트로 지은 고층 빌딩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목조 건물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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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5층 건물에 들어갔지 큰 빌딩에는 20층 30층에 들어갔으면 나 고스란히 기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에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김 변호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목조 건물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의 센터였습니다. 자정 중심부였습니다. 지진에 흔들렸던 사람은 내만큼 흔들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목은 목대로 놀고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어디 잡을 누가 없어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터가 흔들리면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세워놓은 건물이라도 터가 튼튼해야지 하나님이 흔드시면 터전은 무너진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함에 시나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인종이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서로 화합이 잘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탑을 세워 공중에 닿게 하고 하나님까지 미치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상에 흩어짐을 피하죠.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시 홍수가 나도 안정하도록 탑을 하늘에 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으므로 반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힘을 모아가지고서 백도를 쌓아서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작업을 보러 내려와서 말씀하기를 이 종족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니 이렇게 시작했으니 막을 자가 없겠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겠습니다. 영어, 불란서,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를 혼잡하겠네. 아 위에서 벽돌 올리라 하는데 역층을 올리고 역층을 올리라 하는데 돌멩이를 올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통일이 안 되고 일이 안 돼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우리 인류에게 준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터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인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산물이 풍부하고 짐승들도 잘 자라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습니다.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소돔이 동성연애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간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안 넘어뜨리겠다. 그러면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안 때리겠다.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안 무너뜨리겠다. 아,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과 사위 예비 사위 두 사람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합치면 최고 한 10명은 아마 의인이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수황비가 쏟아지며 모든 사람들이 다 타죽고 모든 건물이 다 타고 모든 그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중해 해안에서 침몰되어버리고 오늘날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영원히 살 줄 생각하는데 우주를 통치하는 주재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다가 심판하십니다. 왜 참으시냐고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있지요? 쓰레기통을 언제 치웁니까? 반쯤 찼을 때 치웁니까? 쓰레기가 좋지 않은데 치워버리지 왜 그럽니까?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쓰레기통에 가득 차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죄악의 한도가 차면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계속해서 죄가 쓰레기처럼 차올라서 머리끝까지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을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 맞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철벽성입니다. 거기에는 거장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루 여섯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여섯 바퀴 돌고 7바퀴째는 고함을 쳐 부르시어 찬양을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는 성문을 단단히 닫고 군인들이 잔뜩 무장을 하고 일정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보니 오랜 광야에 방황하다가 들어온 느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도 못해서 삐삐하고 옷도 안 빨아서 더럽고 보잘것없고 무장도 잘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올 줄 아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그러 돌더니만 진으로 가서 그냥 자거든요. 또 이튿날 또 보니까 또 빙 한 바퀴 돌더니만 또 진에 가서 자고 사흘째 또 빙 돌더니만 진에 가서 자니까 그만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손꾸락질하고 웃고 아이고 저 꾸락선이를 가지고 우리를 치다니 말도 안 된 소리다. 너희들 백날 돌아봐야 다리만 아프지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다. 그런데 7일이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난 다음 일곱 번째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게 하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와 광을 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틀을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철벽성이라도 밑둥이 흔들리면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기업도 하나님을 대적한 반기업을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터전을 흔들어버립니다. 나라도 터전을 흔들어버리면 망해요. 독일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고 터전을 흔들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을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없이 주지육림에 빠져 세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은 틀을 흔들어버리면 개인의 삶도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가지요. 가정도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고 화목하게 살지 않고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가 기한이 차면 가정을 흔들어버리면 이혼을 하거나 죽거나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올바르게 살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틀을 흔들어버리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서 걸어다니고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구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도 하나님 토대 위에 세워야 되고 성도 하나님 토대 위에 세워야 되지 하나님 없는 집과 성은 하나님이 틀을 흔들어버리면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없이 지은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성이 강건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지은 집과 성은 모래성입니다. 모래는 쉽게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성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면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인생에 창수가 나면 무너지되 적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터가 흔들림으로 심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흔드는 터전이 아니라 마귀가 흔드는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터전을 흔들지만은 마귀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터전을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참수와 공격을 보십시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욥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된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십시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빈정거린 것이다. 욥이 뭘 까닭없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마귀는 꼭 우리를 참수하고 빈정거리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우리가 언제나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하니까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지만은 주님이 손을 내어서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틀림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보고 욕을 할 것이다. 엄청난 참소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욥을 내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바람을 불게 해서 형제들이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벼락에 쳐서 양떼들이 다 불타고 이후 도적떼들이 와서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욥이 제구하지는 않지요. 주신이는 하나님이시고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인데 욥은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불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왔었는데 두 번째 또 빈정됩니다. 끝까지 참수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재물 다 잃어도 목숨만 아니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손을 펴서 그를 치면 온 전신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신앙 별거 없어요. 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찬양하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손을 대야 돼. 그 영혼은 손대지 마라. 마귀가 내려가서 욥을 쳐서 온 전신에 종기가 나게 하고 옷도 못 입고 재 때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부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찬양하느냐? 죽어라 죽어. 그리고 부인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식 다 죽었지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마지막 의지하는 부인조차 저주하고 떠나가버렸습니다. 가장 정말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가 또 와서 끊임없이 욥 보고 너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구박을 하니 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구박을 하니 끝까지 욥은 자기의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는 참패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주되 전에보다 배로 축복을 주었었습니다. 욥에게 갑절로 축복을 주고 욥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세세히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사업과 생활과 가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업을 마귀가 와서 흔들지요. 생활도 흔들지요. 가정에도 시험과 환난을 가져와서 마귀가 흔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려고 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오지요.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틈만 있으면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는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눈이 번쩍번쩍해서 우리의 보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영혼도 안되게 하고 범사도 망하고 병들고 폐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른거리고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온 지구상의 귀신들과 함께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몸을 낮추고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써야지 안 그러면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날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니까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가 처참하게 병들게 해도 욥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안 무너지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수작이 들어오고 마귀가 와서
내 개인 가정생활 사업을 저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능력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뒤에 흔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대적하면 능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보십시오.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았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마귀가 와서 우겨 사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우겨 살라 해도 우리를 못 우겨 사요. 왜? 우리 속에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이제는 갈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으로 죽어야 되겠다고 싶어도 낙심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계신데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기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온갖 조롱을 해도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더 영접하고 축복을 주시고 꾸러뜨림을 당해도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려고 해도 욕처럼 되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원수 마귀가 죽인 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내 손녀 딸이 내게 와서 할아버지 내 간증할 거 있다 그래요. 무슨 간증이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툭 서가지고서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찌 겁이 나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고 겁이 나서 가슴이 둥글둥글 했는데 자기 하는 말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통을 누르니까 문이 싹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자기는 예수를 잊고 있었으나 그때 예수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니 문이 열리더라. 그거 정말 순진한 간증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처럼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걸 모르고 안질부질하는데 그러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와 계시지 그래서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나 죽음을 가져와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경제공황에 오면 돈은 휴지 쪽지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권력입니까? 근무 10년으로 10년 이상 하는 권력이 없습니다. 명예입니까? 그 우리 의지할 것 못 됩니다. 청춘입니까? 청춘으로 늘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청춘이었는데 지금 청춘 아니에요.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 세상에 안 흔들리는 터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이빨도 흔들리고 머리도 흔들리고 손발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터전은 죄를 걸머지고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고 병을 걸머지고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고 죽음까지 걸머지고 마귀에게 내놓았었습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그리스도를 두들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겼으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의 잔을 들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인생들의 죄를 끝까지 마셔라. 여러분과 나의 원죄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자본죄를 처음부터 영원히 끝까지 다 예수님이 들이켰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똥도 진똥보다 더 더러운 죄악을 주님이 다 들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왕인 마귀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온갖 짓밟힘과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부패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옛사람은 부패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패를 다 짊어졌어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온갖 부패한 성품을 다 짊어졌습니다. 자기 것 아닌데 우리 인류의 것을 대신 짊어진, 그러니 마귀가 온갖 구박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캄캄해지도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기에 하늘을 쳐다보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땅을 쳐다보니 전부 원수들만 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통탄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조차 통탄할 정도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흔들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앓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저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병을 다 짊어지시니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욱신욱신 아프고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다 예수님께 넘쳤습니다. 성경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가시와 엉겁퀴가 나는 인생, 가정에 가시와 엉겁퀴가 나면 가정에 늘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사업에 가시와 엉겁퀴가 나면 사업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엉겁퀴가 나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겁퀴,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시와 엉겁퀴를 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와 엉겁퀴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저주를 다 짊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맡고서 고생을 하다가 청산해버리면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자원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한정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빚을 청산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서 주님께서 그 빚을 다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부활해서 일어날 때는 이제는 죄를 완전히 이겨버렸었습니다. 죄가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패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죽음조차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감당할 아무런 세력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 같이 주님께서 다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정과 부패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저주에서 자유를 줍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죄를 용서해버리시고 그리고 율법,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어버리시니 율법의 조문을 폐지해버리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고 난 다음에 통치자들은 마귀와 귀신들, 권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무장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냥 무력화한 게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가 사자와 뱀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욥과 다릅니다. 구약시대 욥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러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묶으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부패에 대해서 죽고 병에 대해서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죽음에 대해서 죽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귀와 귀신을 매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혼란케 하는 원수 마귀 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내 사업장을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같이 살아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우리 같이 살자, 사이좋게 살자, 가만 내버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여 마귀를 쫓고 저주를 쫓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묶음을 받으라. 그렇게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마마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마마라 크기도 하고 손이라 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시골이니까 우두만한 법이 없었으니까 종교에 걸려서 여러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젠너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목동들은 마마에 안 걸려요. 그건 왜냐하면 소가 먼저 마마에 걸려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비틀비틀비틀 하다가 나중에는 소는 마마를 이기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를 만지니까 소의 코에서 나오는 진물을 잃은 것이 이 목동의 손에 묻어서 피부로 들어가니까 아주 면역성이 생겨서 마마에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 젠너가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소에게 마마를 주사해가지고서 소가 콧물을 질질 흘리고 하다가 마마를 이겼으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서 혈청을 만들어서 우두를 놔줍니다. 요 사이는 흔적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나이 된 사람은 팔만 보면은 여기 흉하게 도장이 팍팍 찍혀있죠. 요 사이는 기술이 좋아서 흔적도 없지만은 아름다운 미인은 그 흔적이 있으면 우두를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맞으면은 마마가 와도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몸속에 면역이 생겼습니다. 자기 면역이 아닙니다. 소의 면역입니다. 소가 대신 마마와 싸워서 이긴 그 혈청을 내가 주사받았으니까 소의 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요 사이는 그 기술이 발달되어서 호혈자와도 겁나지 않냐고 우리가 우두를 맞고 폐렴이 와도 미리 폐렴 주사를 맞으면 폐렴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고 온갖 면역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면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터전인 우리의 삶을 지진으로 흔들려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 부패에 대한 면역, 질병에 대한 면역, 저주에 대한 면역, 죽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겨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에 안 둘러싸입니까? 죄의 유혹을 당하고 죄에 둘러싸여도 결국 심판 실험을 하면 우리가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나가는 유혹이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말로 타락하지 않고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도 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 병도 들려요. 여러 가지 병이 들리지만은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치료의 면역이 나타나서 이깁니다. 어려운 일도 다가와요. 사업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파산할 위험도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면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능력히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면역을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터전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면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닦여진 터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것이다. 만사반석 예수님이 내 생애의 중심이 되고 내 속에 계신 보배가 되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바람 안 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바람도 불어오고 창수도 와서 부딪히지만은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마귀가 매리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왜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은 모든 것을 이긴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 때 영원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흔드는데 안 무너질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님이 헛되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때의 모험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고 한도가 차면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은 주님께도 멀고 주님 없이 세상에 방탕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안 때립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차면은 하나님이 치우는 것입니다.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업이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몸에 병들고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죽고 자식이 죽고 절단이 나고 가정이 풍비박산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흔들면 견디지 못하지만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뛰어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능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영화도 다 무너질 터진 위에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만세반석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일주의, 예수 제일 먼저 사랑하고 예수 제일 먼저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인생은 역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도 이 세상에 20개 이상의 문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터전 위에 문명을 세우고 삶을 건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터전인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세반석 구주로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보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떨면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